자, 현 시각이 10시 39분입니다. 어제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약간 탄력적이긴 않지만 주가가 위로 나갔고요. 오늘도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마침 이제 오늘은 제가 미국 특집을 저녁 6시 반에 하는 날인데요. 미국이 좋죠. 어제 여러분들 미국을 설명드릴 때 얘가 내려가도 다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선물지수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선물지수 말씀 드려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달린 이유가 이거 어제 그대로네요. 얘가 이걸 CT존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살려 이렇게 아래꼬리 달았는데요. 크로스가 돼서 내려와도 이게 이평선이 꺾이지 않죠. 턴하지 않으면 주가 이평선 따라 올라가는 거를 스티티 존.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갔어요. 접수가 되죠? 내가 모르고 매매하면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매매해야 이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되지? 미국이 올라가면 그래도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 올라간다고 항상 우리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내려갈 때 우리가 올라가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니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미국이 빠진데 왜 올라갔습니까? 아, 선물이 미리 올라갔었어요. 선물지수도 같이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바로 지난 이렇게 미국 내려가도 결국 얘가 어디냐가 문제지 매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투투치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 있다는데 오늘 주가 올라갑니다. 얘가 위험할 때 언제냐면 투터치일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어느 쪽 구간이냐면 이런 구간 있죠. 얘가 내려가면 투터치로 내려가게 되는 구간. 그러니까 원터치는 데드인 거고요. 투터치는 하방 구간인 거죠. 이런 구간은 위험합니다. 중국보다 위험하다고 했던 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미국이 오늘 위로 나간 것이 긍정적이다. 자, 오늘 미국이 올라간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작용했을까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이런 그 악재,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 대책을 제시하면서 작년 3월달 같은 경제 봉쇄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국민에게 자가진단 키트 5개를 신청 제안해서 우편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수를 8만 곳에서 만 개를 더 늘린다. 그리고 병을 돕기 위해서 군대의 의사나 간호사들이 있죠. 1,000명을 추가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시민들에게 현금 100달러를 지급하겠다. 이거 왜 현금 100달러 그러냐면 그 우리의 기준은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은행에다 싸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은행 구좌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니까 캐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달러를 캐시로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결국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배경에는 바로 이렇게 오미크론에 대한 여파, 이것에 대한 경제 봉쇄 이 부분들이 다수 좀 줄어들고 결국은 시간이 다 지나면 해결될까라는 분위기가 누적됐습니다. 근데 역시 여전히 큰 건 뭐냐면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저 부분에는 얘가 내려갈 때 어제 얘기했던 대로 얘가 시티존, 아까 했던 크로스 시티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마틴이 존재합니다. 마틴 기간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갈 때 중방 직처, 얘가 지금 골드한테다가 반복 중에 있죠. 이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여기 직전 저점 또 올라가면 여기 고점에서는 조정 받겠죠. 그 올라갈 때 V자 내려갈 때 역 V자. 그래서 밑에서는 하단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긍정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특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는 거 있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오늘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 줄 때 중심에 지수의 중심에 최소한 삼성전자가 있죠. 1,100원 올라가면서 1.4% 올라갔고 SK닉스 역시 이런 종류 올라가야 좋고요. 또 소부장 종목군도 같은 패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오늘 뮤지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뭐였냐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항공, 그 다음에 또 뭐 여행, 그 다음에 뭐 숙박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크루즈.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은 이와 연결된 종목군들이 조금씩은 무게중심에서 들어주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의 분위기들이 나름 괜찮은 가운데서 적극화되면서가 형성되면서 오늘 위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얘는 올라가도 계속 올라가지 않듯이 내려가도 계속 내려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면 저점 매수가 있고 올라간 매도가 있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과정에서 주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좀 여러분들이 듣기엔 좀 답답한 용어지만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쭉 빠지거나 쭉 올라가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그래도 오늘 이제 주목할 만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급락 급등을 준 다음에 이게 지금 아직 대두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얘가 급락 급등 다음에 이렇게 대두 주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대두 주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다행스럽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가 올라갈 때는 여전히 위에서는 매물을 막겠죠. 역별 구간이 있으니까. 근데 내려가면 저점 매수가 있는 게 이제는 드디어 빠져나가는 우리가 여기 한참 얘기할 때 빠져나가는 한 달 전에 주가가 중요하다는데 얘가 드롭한 주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면 뛸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하단에 리미트 공략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다 비중을 두시면서 매매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내려갈 땐 줍죽 대주 올라갈 땐 줄여주고 내려갈 땐 줍죽 올라갈 땐 줄여주고 계속해서 그런 매매 전략을 같이 병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쪽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오늘 무게중심에 있는 거 오늘 주가가 조정받아도 내가 배팅을 쌓아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BH나 이런 것들은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저점대 매수가 형성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TS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대체 미리 올라가는 것입니다. 라운테크, 뭐 윌링스 이런 거 이건 이미 어제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카카오게임즈, 뭐 메리츠금융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자 오늘 일단 먼저 무게중심으로 올라오는 종목군단들을 보면은 뭐 일부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도 위로 올라갈 모습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관련 종목군들,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단들,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종목군단들, 또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저점 때 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갈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또 NFT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이 이런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테마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항공, 그 다음에 여행, 아까 얘기했죠?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 미국에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영향을 주면서 저점에서 무게중심이 있는 종목군도 하는데 모습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런 종목을 명단을 확보하셨다. 만약에 BH다 그러면요. 내가 이제 이런 종목 명단을 확보하셨다가 그냥 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 때 쏘시면 됩니다. 많았을 때. 예. 위로 올라갔다가 장대죠. 내려갈 때 많았을 때. 분할로.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도 아침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아침에 이런 것들, 라운테크나 이런 것들도 장중에는 주가가 하락 조정을 줬다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안 서킷이나 대덕전자 같은 PCB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매수가 형성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대덕전자도 여기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관련된 종목군들도 저점 매수가 있고요. 결국 무거운 종목보다는 당부하는 조금 좀 가벼운 종목 중심으로 해서 적합한 매수를 구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쫓아오면서 매매하는 것은 여전히 아니다. 저점에서 매수는 있고 대체 올라갈 때 물량을 줄여주는 약간 가두권 전략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내려갈 때는 좀 잡아주고 올라갈 때는 좀 던져주고 왜? 방향이 아니니까. 예, 방향이 아니에요. 방향성 매매가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찐꽁빵꽁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는 변동성이다. 좀 답답한 용어이긴 하지만 변동성 구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얘가 지금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하방 경직성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만 이제 완전한 이 흐름의 맥은 내년 1월 달 이후에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와 더불어서 야 2022년도에 우리는 와서는 돈 벌 거야 어떨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가 향후 주가의 흐름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결국은 내년의 키워드는 주가 차별화인데요. 실적이 뒤따른다. 실적이 좋아진다면 이게 금리 인상을 커버하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은 올라가고요. 그게 아닌 회사들은 빠지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 체크를 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그러면 약간 위아래로 혼조항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무게중심에 종합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종합은 아직은 아쉽지만 가들권대 장세에 무게중심을 두시고요. 포커스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기 뭐 외래치 금융 이런 것들요. 내년에 굉장히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괜찮게 기대가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진세미컨도 어제 올라갔잖아요. 오늘은 밑으로 마이너스일 때 이런 것들은 밑에서부터 줍줍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특히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조짐하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종가 무렵에 관심을 갖고 보시고 있습니다. 명단 하고 꼭 가시고요. 그래도 지금 미국 시장이 위로 올라가면서 올라가 주는데 미국 시장 자체도 약간 위아래 혼자항사를 보이기 때문에요. 올라갈 때 쫓아가서 사지 마십시오. 다들 플러스는 주고 있지만 또 위선 꼬랑지에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봐야 된다. 그죠? 금세 또 올라갈 때 내려가죠. 대신 내려갈 때는 괜찮다. 저점에서 매수는 괜찮다. 하단에서 박스권 매매에서 움직이는 관련이 모습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 점심시간 방송 바로 TV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